숨이 차십니까? 가래로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실 때 힘드십니까? 조금만 걸어도 힘드시죠? 불편한 허리 협착증, 고관절, 무릎 관절에 한의학 치료를 하는데요. 본인의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병수 한의학 박사가 아주 신기하게 진단합니다. 전화하시죠. 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조희연 판결 나온 거죠? 네, 오늘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확정 어떻게 됐습니까? 네,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희연이가 이제 상고를 했는데 그것을 기각시킴으로써 네. 2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네. 교육감직을 상실합니다. 교육감 상실, 아. 오늘 날짜로 바로 교육감직이 아, 상실됐습니다. 오늘 날짜로? 네, 대법원 판결은 판결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집행 효력이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상실된 겁니다. 실형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럼? 원래가 이제 1심하고 2심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예.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심과 2심이 똑같았고요. 예. 이제 조희연이가 불복해서 상고했는데 상고에서 2심 판결이 맞다라고 하면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교육자치법하고 공직선거법에 보면요, 예.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러면 당연 퇴직 대상입니다. 이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으니까. 실형은 아니지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지 아, 않습니까? 징역형을 받은 예, 근데 거니까. 집행유예는 붙었지만 집행유예가 붙고 안 붙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금고, 징역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형이 이제 확정됐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법원 예. 판결이니까. 그러면 바로 당연 퇴직 대상이 돼서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는 건데요. 요 내용을 좀 보면요, 네. 이 조희연이가 좌파 교육감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그때 교육감 선거할 때 우파가 자꾸 분열되면서 세 명이 나가는 이 바람에. 그렇죠, 조희연한테 그냥 상납하지 않았습니까? 헌납을 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이 희연이라고 하는 애는 아주 그 좌파 중에서도 찐좌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은, 옛날에 이제 해직 교사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해직 교사는 해직 당할 만하니까 어떤 당했다고 봐야 되는데, 얘들을 갖다가 특별 채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부교육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거는 공개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 라고 해서 반대를 했어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면서 업무 담당자한테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강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이렇게 유죄가 나오고 그리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게 옛날에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 사건 이전에는 말이죠, 네. 사실 이것이 사문화됐던, 법전에는 있으나 실제로는 이것이 시행되지 않았던 그런 죄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밑에 부하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켜가지고서 어떤 걸 강요하고 지시하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인데 이걸로 교육감직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정부 때이 직권남용하고 권리행사 방해한 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조 의원도 바로 문정부 때 사람이라고 볼수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제대로 수사해서 기소하면 이 대법원에서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나기 때문에 전부 다 감옥에 보낼 수 있고 그 직을 날려버릴 수 있거든요. 그런 하나의 의미가 있고요. 예. 또 하나의 의미는, 공수처가 사실은 제대로 이렇게 수사를 못한다, 일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건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입니다. 이 사건이. 네, 그래서 공수처에서 사실은 한건 했다 뭐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 이제 수사는 공수처에서 했고 네. 공수처는 이제 기소 권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기소를 해가지고서 1심, 2심을 거쳐가지고 이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네. 하여튼 이 교육감이라는 사람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이 5명을 갖다가 임용하려고 말이죠, 공개 경쟁 채용 이 원칙을 어기고서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장학관 등에게 어떤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가장한 특채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린 혐의인데, 예. 이게 아주 나쁜 것이 말이죠, 공개 경쟁을 또 가장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공개 경쟁인 줄 알고 여기 같이 경쟁을 했다가 그러게. 사실은 뒤로는
딴짓을 한 거죠. 해직 교수 다 채용하기 위해서. 이건 아주 그 어떻게 보면 민주 절차라든지 내지는 법치주의를 어겼다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멋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좌파 해직 교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조금 전에 강 변이 이거 이제 직권남용 이제 권리행사 방해로 다른 사람들도 이거 막 보낼 수 있다. 그런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앞으로 이런 걸로 보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재인, 임종석, 조국 이런 애들입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만 해도 지금 뭐 송철호하고 황운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마는 황운한테 누가 지시했습니까? 문재인이죠. 문재인이 지시했고 그 밑에 조국하고 그럼, 임종석이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임종석이가 그때 비서실장이었고 조국이가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예. 청와대가 다 나서가지고 8개 부처에다가 다 지시를 내려가지고서 그야말로 울산시장 부정선거 만들게 나섰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밖에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 이거 그러네. 말고도 네. 문재인 정부 때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아가지고 일일이 셀 수가 없는데, 사실은 이것이 이원석 검찰총장 그 체제에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됐고 오히려 이건 또 공수처에서 한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말이죠. 이와 같은 판결도 나오고 하니까 문정부 때 있었던 수많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 사례를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지금 수사가 돼 있는 것도 기소가 안된 것도 있고요. 또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공소유지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 적폐를 청산하도록 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아, 이번에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공수처에서 한건 제대로 했네요. 네, 혹시 뭐일 잘못한다고 했지만 요건은 하여튼 요건을 제대로 잘했다. 잘해. 이제부터 좀 잘해주면 좋겠네. 예, 이제부터. 그렇습니다. 네. 네. 이재명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재명은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아니지만, 이재명이는 지금 뭐 10월에 지금 이제 이재명의 운명이 갈린다. 저는 그걸 어떻게 보느냐면은 이재명이 범죄로 쌓은 모래성이 10월에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그런 칼럼도 썼습니다. 범죄로 쌓은 모래성이 10월에 무너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이재명이가 지금 가장 이제 떨고 있는 범죄는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공직선거법하고 위증교사는요, 사건이 심플해요. 간단합니다. 복잡한 사건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은 이거는 또 분리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건들하고 같이 이렇게 심리를 했다 하더라도 분리해서 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다 날라갑니다. 그렇지. 국회의원 날라가고 당대표 날라가고 민주당도 폭파됩니다. 왜? 435 434억. 토해내야지. 여기에 떨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아. 사실은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이 판결에 대해서 아주 머리가 쭈뼛쭈뼛하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이 그 당사가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많은 뭐 돈이 거치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뭐 재정이 충분한 편이 아닌데, 말 그대로 저 434억을 물어내게 된다. 그럼 민주당 해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깡통 차는 거지 그럼 뭐. 그렇죠. 그럼 해체되게 되면 그때 이재명의 어떤 그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이재명은 완전히 날아가는 거고 공중 폭파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머리를 쭈뼛쭈뼛하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2심 판결이 나더라도 2심, 3심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들을 걱정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게 1심에서 불을 증인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사할 서류 다 조사했고, 그렇기 때문에 2심에서는 할게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끌려고 1심에서 할걸다 했거든요. 이재명 측에서. 그럼 2심은 그냥 1심이 제대로 된 건가 아닌 건가, 그 법리 판단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 대법원 판결이 빨리 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법 사건이 말이죠. 그 다음에 위증교사 사건만 해도 이게 옛날에 김병량 전 성남시장, 거기하고 또 이제 김진성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남시에 근무했던 김진성 씨. 이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 때이 사건도 KBS PD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서 말이죠.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그 했고, 녹취도 나왔잖아요. 녹취도 나왔고, 그럼 김진성 씨가 검찰에서뿐만 아니라 법원에 나가가지고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도 했고. 이렇게 의징하라고 교사를 받았다는 걸 증언했고, 따라서 이것도 사실은 1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래서 10월에 만약에 선고만 되면 2심, 3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바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재명으로서는, 민주당으로서는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위증이나 무고 같은 것은 거의 실형이 나옵니다. 실형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뭐 징역형은
확정적입니다. 여기는 벌금이 없어요. 의징 교사 사건이나 의징은 똑같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봤다시피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아까 조 의원이가 징역형이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확정이 되니까 이렇게 집을 상실하잖아요. 그렇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말이죠. 의징에서 이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말이죠. 이 직이 다 상실됩니다. 뭐 국회의원이고 오, 뭐고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좋습니다. 때문에 이거에 이제 떨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10월에 선고가 나기를 바라는데, 또 이제 코로나 걸렸다면서 또 또 연기하려고 지금 꼬수를 연기했잖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더 연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끌기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늘처럼 이조 의원이 날아가듯이 이재명이 날아가는 그런 어떤 또 희로가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거 잘 정리해 주시네요. 네. 네.